자, 249페이지 복대리죠. 의가 나오는데 이 복자는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요. 만약에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다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하면 복복대리인, 한 번 더 하면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누가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다. 두 번째,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법적 성질 해가지고 1번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뭐하죠? 의사를 결정한다. 2번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3번 복들이 선임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든지 뭐죠? 임의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라는 말은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수권행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누가 선임했든지 항상 뭐죠? 임의 대리인이고요.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에 가지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판례가 나와 있긴 한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법조문을 읽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대리인이요.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 복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던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을 잘 해야 되고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인갑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항상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의 지명으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 부담하지 않고요. 요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사라 라고 했다면 을은 뭐가 되죠?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다른 사람 보내도 좋다라고 뭐 했어요? 승낙을 했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임 똑바로 해야 되고요. 감독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어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병이 똘똘하니까 병을 대신 보내라라고 누가요? 본인이 만약에 지명한 것이라면 병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뭐라는지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을은 갑에게 뭘 지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왼쪽에 상단에 120조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임의대리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합니다. 우측에 121조입니다.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에는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서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뭘 지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가지고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법정들이 항상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게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지만 책임은 강화돼서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만약에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이미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우측에 법정 볼게요. 122조입니다.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정 대리는 복인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책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뭐죠? 과실 책임으로 뭐가 돼요? 전환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신데. 갑이요.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유치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아버지 친권자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선임한 거죠? 친권자 대리인이 선임한 거죠. 그렇지만 누구를 대리하고 누구를 변론합니까? 본인을 대리하고 변인을 변론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갑이 미성년자인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땅을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이 법무사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사람도 뭐가 돼요?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의외로 얘가 많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얘를 친권자를 들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된을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 없고요. 복된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친권제를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변호사가 잘못 변론해 가지고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법정 대리인이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과실 책임입니까? 부득이하지 않나요? 아니, 유치장에 갇힌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조폭을 고용합니까? 그죠? 부득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 책임인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부득이하죠. 다른 방법 없잖아요. 아,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이네. 아니, 변호사를 선임하지 무슨 조폭을 선임합니까? 뭐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을은갑에게 친권자지만 법정대리이지만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 책임으로 전환된 사례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경우까지 나오진 않지만 말이 뭐 그럴 듯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과실 책임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넘기셔가지고 252페이지 보시면 복대리인의 지위가 나오죠. 지위 해가지고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일단 병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동의하시죠? 왜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으니까요. 또 복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부터 뭐죠? 감독을 당하게 되고 2번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번 본인에 대한 관계에 나온 특별한 건 없죠.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나 똑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복대리인 복인권인데 복대리인은 항상 무슨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대리권의 소멸은 특별한 건 없고요.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그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미성년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이 사람 뭐죠? 복대리인인 거잖아요.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슴 아프게도 친권자가 교통사고로 뭐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 가가지고 두 번 반 절하고 5만 원 부주라고 와서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서류를 완성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다 등기를 신청했네요. 이랬을 때 이 등기 신청 행위에 대해 등기관은 등기를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됩니까? 뭘 물어보니까 쉽죠? 그죠? 다시 한 번. 지금 을이 뭐죠? 돌아가시고 나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했어요. 등기관, 등기 받아줘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친권자가 사망하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고 소멸되는 순간 병의 대리권도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병의 등기신청 행위는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무권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권대리는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민법은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쉬울수록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도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내요.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내 여러분들이 뭐예요? 틀리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습관이 과거의 학창 시절에 상대평가 시험 공부 그런 게 적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열심히 깊이 있게, 쉬운 부분은 대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뭐예요? 깊이 있게 가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부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무권대리 부분은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판례라고 하긴 하지만 뭐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교재 보기 전에 한번 틀을 잡아보자고요. 갑의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느냐, 요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지만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병에 가가지고 우리 병한테 이거 제 건데요 사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갑게 맞는데 제가 대리인이에요 라고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요거는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갑의 물건이 부동산이면 채권법인 담보책임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의 물건이 동산이면 물권법에서 선의취득에서 공부해요. 이거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무권대리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유권대리가 되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무권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됩니다. 교재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에 서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으로서 뭐를 했어요? 현명은 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무권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현명 안 했다면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또 지문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요. 그다음 다시 와서 무권대리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두 번째, 표현대리가 있어요.
일단 둘다무권대리예요그래서둘다무권대리가되니까둘다뭐가필요하죠현명이있어야되고요둘다무권대리인데뭐가다르냐면누가책임을지는지만다릅니다자을에게대리권이없기때문에을무권대리인자신이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를협의의무권대리라고하고요을에게대리권이없는데도불구하고갑본인이특별히책임을부담하게되는예외적무권대리를우리가뭐라그러냐면표현대리라고합니다물론뭐가원칙이냐면협의무권대리가원칙이에요근데일단여기서기억할것은누가책임을지는지가다른거다을에게대리권이없기때문에을무권대리인자신이책임을부담하게되는경우를우리가먼저협의의무권대리을에게대리권이없는데도불구하고본인갑이책임을부담해야되는예외적무권대리가뭐죠표현대리이렇게되는거죠그러면이제우리교재에뭐부터나오죠표현대리부터나옵니다자서설해가지고복잡하게나와있지만무권대리지만누가요본인이책임지는무권대리다성립요건나와있고좀이따볼거고2번법적성질해가지고넘겨보시면복잡하게나와있지만표현대리도뭐의일종입니까무권대리일종이다다시말하면무권대리인데도불구하고특별히누가요본인이책임을부담하는무권대리가뭐가되는거죠표현대리가되는거죠자그럼또다시한번보자고요그러면본인이책임질만한뭐가필요해특별한사유가필요해요첫째대리권수여의표시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들입니다이게무슨말이냐면갑이을에게대리권을주지도않았어요주지도않고갑이병에게을이내리대리냐라고뭘했어요표시를했다면서로을에게뭐가없더라도대리권이없더라도누가책임을져야돼본인이이게뭐죠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들이라고하고요두번째권한을넘은표현들입니다예를들어서갑이을에게저당권을설정할수있는대리권을줬거든요근데을이그설을이용해가지고병에게뭐했어요팔아먹었어요그러면을이원래가지고있던대리권은뭐죠저당권설정인데실제이루어진것은팔아먹었으니까권한을넘은거죠이렇게권한을넘은경우에누가책임을집니까본인이책임을지게되는데이게뭐죠권한을넘은표현들이죠그다음에세번째로대리권소멸입니다자을에게대리권이원래있었는데있던대리권이소멸된경우에도누가요본인이책임을지게되는데이게뭐죠대리권소멸후의표현들입니다다시한번설명할게요자대리인이라고현명을하고대리권이없는게뭐죠무권대리인데누가책임을져야돼요무권대리다만본인이특별히예외적으로책임을지는경우가뭐죠표현대리다뭐가있느냐주지도않고줬다고표시를했다면누가요본인이책임을지는데이게뭐죠대리권수여표시에의한표현들이고가지고있는권한을넘으면누가요본인이책임을지는데권한을넘은표현들이고있던대리권이소멸됐다면누가요본인이책임을지는데이게뭐죠대리권소멸의표현들입니다자교재뭐부터나옵니까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들부터나옵니다교재보시면은좌측에법조문에나와있죠125조문제가한번읽어볼게요제3자에대하여기서제3자는누굽니까병입니다타인에게을입니다대리권을수유함을표시한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제3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고하셔야 되는 거죠. 의 설명드렸고 요건 1번 수권 사실의 통지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바뀌게 되고요. 3번 대리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고하시려야 되거든요. 간단히 넘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뭐죠? 판례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첫째 판례입니다.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인데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병을 만나서 을을 소개시키는 거죠.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했다면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인데 문제는 대리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을이 우리 회사 상무야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무엇을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뭐가 돼요? 수요의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건은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고하셔야 된다는 말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효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뭐 하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적용범위입니다.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는 말은 수권 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해야 뭐가 돼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니까 뭐에만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뭐에는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에게 자전거를 팔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병에게 자전거를 팔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고삐리기 때문에 안 산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다음날 을이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한테 사세요 해가지고 병이 을이 친권자인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을이 친권자가 아니었어요. 이랬을 때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이라 성립될 수 있을까요? 없다. 왜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을이 내 대리님이다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임의 대리 하나입니다.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2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나오고 의의는 간단합니다. 있던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고 2번 요건에 가지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겠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왜요?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권한을 뭐 할 수 없어요? 넘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교재 나온 판례들은 뭐냐면 요 권한은 종류를 불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것이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 따지지 않고 특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권한을 넘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요, 을이 부인입니다. 배우자죠. 배우자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갑의 대리로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뭐가 인정돼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데 남편의 아파트를 팔아먹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을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죠? 무권들인데 다만 뭐가 될 수는 있어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이 권한은 종류 불문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죠? 무권 대리지만 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우측에 보시면은 2번 대리인이 그 권한받기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이건 넘은 행위죠. 이것도 결론은 뭐예요? 종류불문이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행위와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번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고 무과실당이죠. 다시 말하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에 대해서 선의고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을의 권한을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권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병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무과실. 따라서 병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을에게. 아니 왜 남편이 안 오시고 부인이 오셨어요? 그때 이런 이 부인이 그 인간 어저께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남편한테 뭐요?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 이 아파트 파는 거 맞습니까? 라고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인 말만 믿고 뭘 안 했어요? 확인 안 했다면 뭐가 아닐 수가 있어요? 무과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정당한 이유는 뭐죠?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언제 선의고 무과실이 되냐?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나중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표현들은 뭐가 돼요? 성립돼요. 언제 선의고 무과실이 됩니까? 대리 행위 시에 선의고 무과실이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하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판례 나왔는데 판례 보지 마세요. 그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만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배우자의 처분 행위가 표현대에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데 언제 대리 행위셔야 된다. 여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교재 안 봐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플러스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다 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고 만약에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면 이게 뭐가 돼요? 표현대리다. 표현대리가 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째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고 주의할 점은 첫째 대리인이나 명칭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수의 표시고요.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시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데 기본 대리권도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도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입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오시면 4번 표현대리 효과에서 1번 본인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 스스로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요. 추인하면 그만이에요. 굳이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본인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무권대리로서의 효과.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만 다르다고요?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지만 어떻게 해요?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뭐죠? 적용이 된다. 따라서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해요? 적용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협의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쉬었다 볼 거고요.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죠?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